그 술 안 먹고 얘기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긴 했잖아요. 그러니까. 안 들었잖아. 게임. 그 얘기했잖아. 근데 그 얘기가 진지한 얘기가 아니에요. 안 먹을 때 제 핸드폰 하고 일단은 그냥 놀자고. 그냥 이야기하자고. 같이 놀아주면 되잖아. 그러니까 그게 진지하고 같이 놀아주질 않고 혼자 놀고 있으니까. 그럼 대체 뭐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뭐. 부부가 뭐 이렇게 얼마나 나라에 걱정하고. 나라 세계 평화 걱정하고. 세계 정세를 걱정하겠어요. 소소한 얘기예요 그냥. 내 딴에서 그, 용기를 낸 거야. 네가 진지하게 내가 폰 내렸을 때 진지하게 얘기한 적 있어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. 아니 진지하게 술 받아. 술 막 처먹은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얘기가 이어지지 않게 되니까 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체념 단계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분노였고 두 번째는 좌절이었고 이 세 번째가 체념인 것 같아요. 내 말이 틀려? 맞아. 너 술 먹으면 말이 안 통해. 그냥 너 정신병자야. 말. 네 술 퍼먹으면 얘기하기 싫어. 그러니까, 술만 처먹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조차가 마시던 술이 완전히 더 파국이 돼버렸네. 평소에 그런 일을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주기도 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 굳이 입만 아프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얘기 안 하면 더 사이 나빠지고 계속 악순환이 그래. 아 답답하네. 자기요. 또 기어 나왔네. 아, 또 나간 거구나. 어머머 뭐야 뭔 일이야. 애기 두고 사라진다고 새벽에? 이건 또 다규 씨 이러면 안 돼, 진짜. 이거 뭐야. 너무 극단적인 행동들이야. 아이가 혼자 저렇게 울고 있는데. 이제 싸움이 안 되니까 회피를 해버렸네. 아이고.